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철원군 갈마릅이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군은 지난 7일 토성리 마을회관 옆 신규 조성된 정자에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갈마의 꽃마시를 주제로 운영해 토성리 마을의 공동체 거점 공간을 신규 설치하고 오래된 정자 등을 개보수하여 주민들이 꽃장식과 포토월을 만든 후 마을 주민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이색사진, 장수사진 등을 촬영하고 주민이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철원 지역에 거주하는 유명 사진작가 정승익 작가의 재능 기부와 플로리스트 최명화 씨의 참여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성철 갈마읍장은 앞으로도 갈마를 마실 사업을 통해 기능이 상실된 노후 공동체 거점 공간을 살려 주민이 함께 모이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